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우수한 기관입니다. 저희 서울기술교육센터의 연역을 보면 14년도에 서울기술교육센터가 처음 신설되었고 17년도 3월에는 서울시 중구에서 강서구로 확대 개소하여 컨소시엄 전략 분야 7개 과정 210명이 입학하였습니다. 2020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컨소시엄 전략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등의 사업으로 올해 500여 명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년 600여 명의 채용 예정자 대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기술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 훈련기관으로 3년 인증을 받았으며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기술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CT 융복합 4차 산업혁명 8대 핵심 분야를 다루는 서울기술교육센터입니다. 8대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교육센터 훈련의 특징은 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실무에 가장 적합한 실무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기업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료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기술교육센터에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구직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보시고 배우고자 하는 훈련 과정에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교육센터에 참여하셨을 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 서울기술교육센터 훈련은 특별합니다. 최고 수준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우리 서울기술교육센터 훈련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교과 목별 미니 프로젝트와 현장 실무 기술을 융합하여 종합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표함으로써 실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현장 기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 수시로 훈련생 및 현장 전문가를 온 오프라인으로 초청하여 현장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수행 중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멘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대한상위 회원업체 및 2천여 개 중견기업 이상의 협약기업을 활용하여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고 취업 후에도 사후 지도를 통해 훈련생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훈련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론보다는 훈련 내용의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의 훈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후에 과정별 지도교사님과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을 통해 훈련 의지와 취업 의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센터는 훈련 분야에 맞는 취업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분석을 통해서 훈련 의욕을 고취하며 수료생 및 현장 전문가의 초청 교육을 통해 현장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취업 준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80% 수료 시점에 맞추어서 2천여 개의 중견기업 이상 협약기업에 훈련생의 포트폴리오를 송부하고 구인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기업에 알맞는 인재를 매칭하여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실습 위주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따르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훈련 장비 소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이론 교과에 한하여 비대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채용 예정자 훈련 외에도 재직자 향상 과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향상 과정 훈련 분야로는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인베디드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과정으로는 자바 기반 웹사이트 구축, 그리고 빅데이터 하둡 분석과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재직자 과정의 자격 요건으로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로 기업에 재직 중에 있어야 하며 우선 지원 기업의 경우 훈련비가 무료이며 대규모 기업인 경우
자부담금 20%가 발생됩니다. 우리 센터 취업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 협약기업의 취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기업체 취업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분야는 영상분석 전문 툴을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미지, 자연어 처리 등 AI 분야를 좀 더 전문화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분석을 위해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등을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예로 분산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둡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경영, 회계 전공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